말씀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님,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,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,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,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, 못 만나게 만든다,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. 글쎄요. 네.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,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,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심상정 후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,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주도권 토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